2022년 7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인류가 타락했다고 우리는 흔히 성경으로부터 듣고 읽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어떤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유혹. 그러면은 항상 죄가 따라옵니다. 유혹은 유혹을 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되죠. 많은 사람이 유혹을 말하곤 하지만 유혹을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또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모르면 결과를 알 수가 없죠. 또 해석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혹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을 하는 존재, 즉 사탄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저주와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죠. 그리고 자기 대신에 어떤 대리인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늘 자기를 숨기기 때문이죠. 이 구절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뱀이라고 나오죠. 사탄은 언제나 뒤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를 대신하게 만들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립니다.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떳떳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를 숨기죠. 이렇게 사탄은 정체가 드러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이 떠나도록 선포하고 그들이 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활동이 드러나게 하고 또 사단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선포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집에 더 이상 거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의 삶과 일상과 교회에 더 이상 거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것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럴 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숨기면, 어둡게 만들면 바로 그곳에 마귀가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뭔가 자신이 없구나. 사탄은 더 잘합니다. 또 1절에서 보면 사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죠. 마귀는 간교하고 교활한 자를 사용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짐승을 사용합니다. 모든 귀신, 잡교, 종교들에 보면 짐승들이 등장하죠. 마귀를 대신해서 이 짐승들이 활동을 합니다. 사단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하죠.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의 아니게 살아온 과정 중에 아주 사특하고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지게 된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가롯 유다나 바로 왕이 되기 쉽습니다. 마귀의 문화 속에 살게 되면 또 그런 문화와 접촉하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잘난 척하고 권모술수에 능해지고 배짱 좋다 이런 말 하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습성이 배짱이 좋은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내가 한번 결정하면 나는 후회 안 합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마귀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기에 굉장히 혼자 고집이 있고 뭔가 진취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주변에 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이용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이 사람들은 금방 마귀 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신실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바로 이 신실함에 있습니다. 좀 능력도 없고 좀 미련한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신실한 겁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신실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거짓이 없고 투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투명하지가 않아요. 항상 숨깁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요. 말하고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사람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사용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가롯 유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회유하고 의심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아주 폭력적이고 무섭고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드라큘라 알죠? 까만 망토를 입고 송곳니를 내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사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고 항상 달랩니다. 얼르고 달래고 회유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그리고 가장 지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음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리냐?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랬어? 항상 질문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방법을 항상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유혹은 부드럽고 아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죠.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뱀을 사용하고 가롯 유다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탄의 목적을 마침내 이루고 맙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보다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졌죠. 나중에 만들어진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남자를 공격하지 않고 유혹에 쉽게 노출된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넘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약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똑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술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고 돈과 물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툭하면 화를 잘 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깁니다. 분노조절 장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항상 약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걸 조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노립니다. 사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항상 기억해놨다가 자기가 좀 불리해지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화가 나더라도 남의 약점을 덜쳐내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일단 공격에서 무너졌다. 그러면 가면을 벗고 바로 마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물어 가로대 이러죠.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짐승이 말을 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 여자를 유혹할 때 뱀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짐승이 말한다는 건 좀 특별하죠. 사랑하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언어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의사 전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어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느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뱀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언어는,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과 우리의 지적인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참아야 될 말이 있고 이런 말들이 다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집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보는 건 맨날 부모님이 욕하고 친구들이 맨날 상소리하고 그런 것뿐이겠죠. 그 자식은 그 언어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계속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면 그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언어는 문화를 만듭니다. 자기 문화는 자기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문화를 만들고 또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을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입에서 나오죠. 그리고 내 입에서 그 나쁜 말이 나오기 전에 어디서 나옵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슴에서 나오기 전에 머리에서 나옵니다. 욕을 하게 되면 뭐부터 올라갑니까?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죠? 신경이 바짝 긴장합니다. 신경이 긴장한다는 말은 피가 마른다는 겁니다. 건강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죽어요. 화를 내면. 이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입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으로 바꾸어줍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자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용하는 말,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시기 질투, 반항하고 이런 말을 쓴다면 누구한테서 배운 걸까요? 모두 부모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장난을 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말장난이라 그러죠. 이런 걸로 장난하면 안 돼요. 말로 남을 속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말 속에, 우리 일상의 언어 속에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사탄, 마귀, 원수를 만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뿐만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하와를 죽이는 말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성큼 따먹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혀 안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건강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마귀의 관심은 물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마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공격은 뭡니까?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만 보게 하는 거죠. 목사를 미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괜히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뭐합니까? 안 들립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귀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오늘 3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심은 계속 의심을 낳고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겁니다.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하나님이 한 말 모두 거짓말이야? 이렇게 했다면 하와가 사탄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당장 도망갔겠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에 하와가 속은 거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은 에덴 동산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 그러나 설교는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관심도 없고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만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시간만 되면 꼭 무슨 일을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최근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못 받으면 화가 나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성적이 된다는 말은 계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합리적으로 산다.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야. 너희들은 두리뭉실하게 살지만 나는 굉장히 시작과 끝이 명확해. 뭐 이러면서 상식적이야. 이렇게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모두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아 이거는 옛날에나 지켰지 지금 이걸 어떻게 지켜? 이렇게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는 잘 믿고 너는 잘 못 믿지. 신앙의 저울,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잘 오지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비참해지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왠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맨날 화가 나 있는 사람 같고 불편해요. 주변에 사람이 가면 항상 불편해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를 맴돌던 사탄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바로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기도줄을 잡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먹고 사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생활만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마귀 유혹에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걸 또 관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만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갖고 있는 복이나 잘 관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 복인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당히 이해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하거나 불분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며 구원의 말씀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말씀이죠.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적당히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와의 교만과 실수가 바로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한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의 실수가 있죠. 하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붙였다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붙이거나 빼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준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시될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신화에서 나온 책이다라고 무시할 때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편집한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 비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죠.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학문이라는 어떤 분야로 끌어들여가지고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으로 존경을 받을 때 역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믿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이 다 해당되는군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처음과 끝이 명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했던 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삶에서 해방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이 저한테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승리한 삶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한테는 꼭 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읽어봤다는 거죠. 몇 독을 했다는 겁니다. 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가르쳤어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많은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석구석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모두 성경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적당히 생각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와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3장 2절을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섞어 놓은 거죠.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 약간 비틀었어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을 마귀가 탁 낚아챘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게 아니고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도망 못 가요.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이 5절에서 마귀가 준 잘못된 환상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가출을 하죠? 왜 가출을 합니까? 잘못된 환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출을 하면 집에 있을 때보다 행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공산,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한다. 이런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생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망하죠. 모두 망한 다음에야 이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깨달으면서도 그 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있죠? 큰일입니다. 잘못된 환상에 빠져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한테 잘못된 환상을 줍니다. 아주 달콤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환상적인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두 번째는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길 거야. 선악의 기준을 네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잘못된 환상과 비전 때문에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잘못된 비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독제,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해독제를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죠. 이 호두 마을에 모든 독이 가득 퍼진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이 해독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졸음을 이기게 하시고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혹의 독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게 된 우리 처지를 아시고 해독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의 해독제, 사랑의 해독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해독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았지만 이미 독이 퍼질 대로 퍼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모인 해독제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세상에 이 해독제를 들고 나가서 독으로 가득한 독이 가득 퍼진 세상을 해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